안녕하세요. 서울시향의 온라인 콤비공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입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021년도 저희가 콤비공에서 낭만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벌써 그세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들이 많지만 네. 그중에 키워드가 있죠. 정말 피아노라는 악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피아노 네. 하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기억들, 피아노에 대한 기억들이 남겨져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피아노 치면서 이 자로 손가락과 손등을 이렇게 맞아본다든지, 피아노 한음 치고 네. 사과 10개 아, 칠한다든지, 저요. 이런 그뭐 좋은 기억, 트라우마, 네. 많은 분들이 피아노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경험들을 또 공유하고 있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진짜 피아노야말로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악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요, 피아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악기일까요? 실은 악기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왜 피아노인가? 근데 뭐 생각해 보면, 피아노라는 악기는 어떻게 보면 악기로서는 완전체 아닐까요? 네네. 뭐 이게 악기 음악의 요소들인 선율, 네. 리듬, 화성, 이게 다 되는 악기이고, 맞습니다. 사실 뭐 화음이 되는 악기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양손이 따로 놀면서 서로 그렇죠. 다른 두 가지 성부를 동시에 이렇게 연주하면서 또 손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도 할수 있고, 그렇죠. 이런 악기 네. 참 많지 않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아노라는 악기가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이 형태, 구성면에서 보면 건반을 누르는 악기니까 건반 악기라고 볼수 있겠고, 네. 그리고 또 주법 측면에서 보면 두드리기 때문에 타악기라고도 볼수 있겠죠. 네. 그래서인지 이제 재즈 같은 데서는 피아노가 독주 악기이기도 하지만 또 리듬 섹션으로 분류가 되기도 하죠. 뭐 그런가 하면은 진짜 피아노는 이 구조면에서 보면은 현을 이렇게 해머로 두드려서 네. 내는 악기니까 발성 원리 측면에서 볼 때는 또 현악기의 일종이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음악에서 있어서 독보적인 또는 독특한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 악기가 또 피아노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피아노가 대중적인 사랑을 받게 된 데는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 자체가 참 쉽기 때문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같은 악기는 저희가 직접 연주할 때 조율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악기들은 소리가 잘안 나잖아요. 그렇죠. 여담입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 색소폰을 배우시는데 몇 달째 음이 안 나고 바람만 바람 새죠. 소리만, 네. 그런 거에 비해서 피아노는 손가락만 갖다 대기만 하면 그렇죠. 그것도 정확히 조율된 음이 나오잖아요. 이런 그렇네요, 면에 진짜. 있어서 네, 아마추어들도 굉장히 진입 장벽이 낮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따로 음반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 네, 예를 들어서 더블 베이스 같은 악기는 좀 그렇죠. 힘들잖아요. 네. 참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피아노라는 악기는 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네. 작곡가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만큼 편한 악기가 더 있겠나 싶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네. 물론 이제 옛날에 장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뇌청이라고 해서 이 머릿속에 언제나 자기의 음이 이렇게 형상화돼 있긴 하지만 네. 그걸 이제 직접 쳐보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오케스트라 관현악곡을 크게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것도 피아노를 쳐봄으로써 미리 어떻게 관현악으로 연주가 될지 이미지를 떠올릴 수도 있고 네. 이런 면에서 정말 그 작곡에 있어서도 피아노는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약간 여담입니다만 네. 그런 의미에서인지 작곡가를 비롯해서 수많은 그 프로 음악가들도 이 피아노 악기 네. 또 악기가 어떻게 보면 음악가들에게는 장비라고 할수 있는데 그쵸. 또 네. 이 요즘 그 취미하는 사람에게 장비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어떤 욕구가 우리 같은 아마추어뿐만이 아니고 프로들도 그랬다는 게이 음악의 에피소드에 많이 남겨져 있던데요. 그래서 참 네.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바흐는 정말 위대한 음악가죠. 지금도 그 바흐가 살던 라이프치히에 가 보면 바흐가 수집한 악기들이 이렇게 박물관에 전시가 돼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바흐도
뭐 악기 자체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고 하는데, 바흐가 세상을 떠나기 전 3년 전인 1747년에 자기 아들 중에 제일 성공한 한 아들이죠. 이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가 이렇게 궁정음악가로 재직하고 있던 이 베를린과 포츠담에 궁정으로 이렇게 여행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손자가 태어나서 세례식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위대한 바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당시 칼 필립 에마누엘 바흐의 궁정의 왕이던 바로 이 프리드리히 대왕, 지금도 독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군주죠. 계몽군주인 프리드리히 대왕은 잘 아시다시피 스스로 플루트를 연주하고 작곡을 할줄 아는 문화인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1740년에 즉위하고 나서 이 군국주의 도시던 베를린이 지금과 같은 이런 문화의 도시로 거듭나게 됐었는데, 그래서 별명이 북쪽의 아테네라고 불리던 그런 도시죠. 어쨌든 프리드리히 대왕이 바흐가 온다니까 너무 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바흐가 오자마자 유명한 즉흥 연주를 하기 위한 선율을 이제 이렇게 왕이 제시하고, 그게 나중에 이제 음악의 헌정으로 발전하게 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와중에 프리드리히 대왕이 또 빼놓지 않고 장비 자랑을 했던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엄청난 악기들을 수집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장비 자랑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으뜸 백미인 것이 고트프리트 실버만이라는 당대 최고의 건반 악기 장인이, 명장이 만든 최신 악기, 포르테 피아노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런 거본적 있습니까? 나이 정도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흐도 굉장한 흥미를 가졌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겨져 있는데요. 이런 거 보면 역시 그 장비빨 자랑에 있어서 클래식 음악계에 있어서도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거대하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뭔가 그렇죠. 이 장비 자랑하기에 굉장히 좋은 악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건반악기의 역사는 실로 굉장히 오래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낭만주의에 이르러서 이 건반악기인 피아노가 정말 많은 개량을 통해서 발전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우리가 쓰는 피아노도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이다라고도 볼수 있을 정도로 이 시기에 피아노의 발전이 정말 비약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또 저희가 그 리트 예. 아, 맞아. 네, 예술가고 그 장르를 맞습니다. 통해서도 살펴봤듯이 피아노가 어느 정도 이 곡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장르가 갈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렇죠. 이 정말 그 피아노의 역할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낭만주의와 그 이전 시대가 구분이 된다라고 볼 정도로 이렇게 그 역할의 중요성이 또 남다르다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건반 악기라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가장 중요했었죠. 우리가 뭐 바흐 시대, 바로크 시대에도 이 합시코드, 챔발로라는 건반 악기는 바소 콘티누오, 통주 저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줌으로써 어떻게 그 음악 자체의 독주 악기로서보다는 음악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근본적인 악기다라고 볼수 있었는데, 이런 그 건반 악기의 역할이 조금 더 독주 위주로 나가게 된 시기 역시 고전파 후기부터 낭만주의 초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협주곡의 형태까지 바꾸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협주곡 하면 바로크 시대 협주곡의 가장 중요한 양식이 바로 리토르넬로 양식이죠. 이게 영어로 하면 return, 계속 되돌아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독주 협주곡을 할때 보면은 이 오케스트라, 이 반주를 담당하는 총주 담당의 오케스트라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주 파트가 나오고, 오케스트라가 다시 되돌아오고, 독주가 되돌아오고, 서로 되돌아가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협주곡의 리토르넬로 양식인데,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4번 보시면 갑자기 난데없이 피아노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오케스트라도 나오기 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위대한 5번 협주곡, 황제 피아노 협주곡 보시면 빵빠를 한번 빡 울리고는, 그리고는 피아노가 자기의 명인기를 보여줄 때까지 다 보여주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사실 이 이렇게 솔로가 먼저 등장하는 협주곡이 베토벤이 시초는 아닙니다. 이 모차르트의 9번 피아노 협주곡인 죄놈이라는 작품 보시면 벌써 그런 시도를 모차르트가 하고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자기의 명인기를 과시하면서 독주악기가 먼저 나오는 협주곡의 시대를 가장 먼저 연 것은 1805년에 작곡돼서 1807년에 초연된 베토벤의 4번 피아노 협주곡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의 어떤 첫 장을 열었다라고 볼수 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들을 보시면 슈만의 A단조 협주곡, 네. 그리고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차이콥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 너무 사랑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슈만을 모방한 그리그의 A단조 협주곡까지 뭐 대부분의 낭만주의 피아노 협주곡들이 이런 독주 피아니스트의 비르투오시티를 강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협주곡의 스타일도 완전히 바뀌는 시대가 낭만주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예. 그런데 이렇게 음악적인 스타일이 변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 악기 개량 덕분 아닐까요? 피아노에 도대체 그렇죠. 어떤 일들이 일어난 걸까요? 이게 많은 분들이 이제 피아노의 시초에 대해서 잘뭐책 같은 데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네. 우리가 이제 피아노가 유행하기 전까지는, 아까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합시코드, 챔발로라는 악기가 바로크 시대까지는 주류였지만은, 이 합시코드라는 악기와 피아노라는 악기는 발성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른, 어떻게 보면 태생이 다른 악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합시코드는 현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잭이라는 구조가 있죠. 그래서 그 잭에는 플렉트럼이라는 피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건반을 누르면 그게 잭이 움직이면서 이 피크가 현을 퉁 하고 이렇게 퉁기게 돼 있는, 현을 이렇게 퉁기는 발현 악기죠. 근데 이 피아노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현을 해머가 두드리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기이기 때문에 이 합시코드는 뜯기 때문에 강약 조절이 안 되는 반면에 피아노는 해머를 두드리는 압력에 따라서 강약 조절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바로크 시대에도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그런 건반 악기로는 클라비코드라는 악기가 있었죠. 네. 그렇지만 이게 얇은 철판을 두드리는 악기이기 때문에 음량이 턱없이 작아서 사실 뭐 독주 악기로서 이렇게 큰 음량을 낼수 있는 그런 낭만주의에 맞는 악기는 아니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로크 시대부터 새로운 건반 악기, 음량을 좀더 자유롭게 조절하고 더큰 음량을 내는 악기에 대한 노력은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파도바 태생이지만 피렌체의 메디치 궁정에서 일을 하던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라는 악기 장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7세기 말부터 개발에 착수해서 네. 1709년에 완성해서 만든 악기가 바로 포르테 피아노라는 초기 피아노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특허를 낼 때, 이 길게 설명을 한 악기 이름이 있는데요. 이 아르피 챔발로, 델 피아노에 포르테. 그러니까 피아노와 여린 음과 포르테, 강한 음이 다 나는 네. 챔발로, 건반 악기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악기다라는 점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가장 적합한 그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소리를 내는 방식 이외에도 실은 피아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첫 번째로는 피아노의 프레임이 바뀌게 된 건데요. 이거는 굉장히 필연적인 결과예요. 왜냐하면 피아노의 이제 현의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연주회장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게 되려면 소리가 커져야 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현을 좀 쨍쨍하게 장력을 좀 힘있게 당겨야 된다는 텐션을 세게 줄수 얘기거든요. 있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무 프레임으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철제로 프레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도대체 얼마나 많은 장력이 가해지길래 그러면 나무가 견디지 못하지? 현대 그랜드 피아노에 작용하고 있는 장력이요, 약 30톤의 무게에 우와. 해당한대요. 그러니까 물로 이걸 환산을 하면 약 3만 리터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30톤이요? 네. 이거 거의 그 중장비인데요. 그러니 정말 당연히 철제로 프레임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였던 것 같아요. 또 이제 1820년에 에라르라는 프랑스의 피아노 제작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발전이 일어났는데 이제 이중 이탈 장치라는 것을 개발을 해요. 더블 이스케이프먼트.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피아노 건반을 제가 딱 눌렀을 때이 건반이 제자리로 복원되기 이전에 제가 연타를 해서 계속 소리를 낼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인 아, 거예요. 그렇죠. 땅땅땅땅땅 할수 이렇게 할수 그렇죠. 있는.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피아노가 맨 처음에는 약 5옥타브 정도? 그 정도 그렇죠. 현이 있어서 이각 현들을 그냥 일렬로 쭉 늘려도 피아노의 그 전체적인 악기 길이가 크지 않았는데 피아노의 음역이 확장되다 보니까 저음부도 늘어나고 고음부도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음부 같은 경우는 현의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 일렬로 현을 그냥 이렇게 연결했을 때는 악기의 길이가 정말 너무나 커지게 돼서 이 현을 교차해서 악기의 아, 길이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발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안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스타인웨이입니다. 오, 네, 원래 이것을 발명한 사람이 이제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예. 당시 독일식 이름이 하이니 슈타인베크인데 뉴욕 맨하튼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서 헨리 스타인웨이로 이름을 오. 바꾸고 그 유명한 스타인웨이 앤 선즈라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 굉장히 복잡하고 뭔가 굉장히 공업적인 네. 공정이 들어가야 되는 강력한 악기가 점점 개량이 되면서 이게 개인의 한 장인이 자기 공방에서 이렇게 뚝딱뚝딱 만들어낼 수 네. 있는 악기의 수준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볼수 맞습니다. 있겠고, 그러면 결국 피아노라는 악기가 낭만주의 시대에 발전하는 거는 그걸 견인한 주체는 역시 제조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치 여러 맞습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경쟁하듯이 네. 이 제조사들의 경쟁도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떤 제조사들이 유명한지 한번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여러분들께서 초기 피아노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던 세 개의 회사, 피아노 제조사 정도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회사가 바로 브로드우드사입니다. 아, 그렇죠. 예, 영국을 근거지로 활동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제작자가요, 실은 원래 고급 가구 제작자의 아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프시코드를 배우는 도제가 되기 위해서 런던에 왔다가 피아노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당시 런던 자체가 굉장히 공업이 발전하던, 그것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던 도시이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런던이 피아노 제작의 선두에 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브로드우드사의 커다란 공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전에는 피아노의 페달이 무릎 페달이라 그래가지고 발로 밟는 페달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발로 밟는 페달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도 하고, 또 1777년에 그랜드 피아노에 대한 특허를 따기도 했습니다. 이게 브로드우드 말씀하시니까 뭐 네. 베토벤도 썼었고 그렇죠. 아주 뭐 우리가 음악사적인 책들을 보다 보면 꼭 발견하게 되는 유명한 이름인데, 선생님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네. 브로드우드가 이전 뭐 합시코드 시대에 피아노 이 건반 악기들은 대개 이제 다섯 옥타브 정도 네. 되니까 좁은 구조를 가지다가 음을 점점 확장하기 위해서 1790년대에 이게 다섯 옥타브 반, 여섯 옥타브, 그래서 오늘날 일곱 옥타브까지 될수 있도록 옥타브를 확장하는 그런 거에도 큰 공헌이 있다고 하고, 말씀하신 대로 페달사에 있어서도 페달을 장착하는 데 있어서 초기에 브로드우드가 굉장히 또큰 공헌을 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피아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랜드 피아노의 가장 이 오른발로 네. 이렇게 누르게 되는 댐퍼 페달, 네. 뭐 서스테인 페달이라고도 하는 그 페달을 통해서 음을 지속시킬 수 있게 만든 것도 1790년대의 브로드우드였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점점 발전을 해서 나중에 1870년대 19세기 후반에 와서 그 유명한 스타인웨이사에서 가장 가운데에 네. 아주 중요한 페달이죠. 소스테누토 페달. 한 음만 계속 지속시키는, 건반을 떼도 한 음은 계속 그 지속을 시킬 수 있는 소스테누토 페달을 개발하기도 하고 특허를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건반과 더불어서 페달을 발전시킴으로써 네. 또 피아노 표현력의 한계를 확장시켰다라고 볼수 있겠죠. 네.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브로드우드가 이제 세상을 타계했을 때그 당시 재산이요 무려 10만 파운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거의 억만장자에 가까운 그런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고 하네요. 악기를 이렇게 제조하고 그걸 판매해서 이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으니
누군들 뛰어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또 다른 제작사는요, 네. 세바스티앙 에라르라는 사람입니다. 아, 에라르. 네,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인데요. 역시 고급 가구 제작자의 아들로서 하프시코드를 만드는 도제가 맨 처음에 되었었는데요. 파리에서 이제 피아노 제작을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사업 수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루이 16세로부터 피아노 제작의 특허권을 얻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더 이상 이렇게 왕실과 결탁된 어떤 제작사라는 이미지로는 피아노 사업을 계속 할 수가 없어서 런던에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피아노를 제작하는 일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파리로 돌아오고 온 이후에도 런던에 계속 공장을 두어서 이 에라르라는 피아노는 영국에서도 제작이 되고 또 프랑스에서도 제작이 되는 그런 회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특허권을 굉장히 여러 개 가지고 있는데요. 에라르의 액션 장치가 근대 그랜드 피아노의 액션 장치로 발전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야, 또 나오네요. 아까 말씀하셨던 네. 더블 이스케이프먼트, 네. 이중 이탈 장치, 그 건반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해서 계속 당당당당 칠수 있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만들면은 진짜 악곡의 변화도 엄청 이렇게 앞당겨질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저도 뭐 음악사 책 같은 데 보다 보면 에라르가 여러 유명 작곡가나 네. 피아니스트들이 애용한 명품이었다.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 명품, 에라르를 사랑했던 연주가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리스트가 있지요. 네. 여행할 때마다 리스트가 이제 대동했던 악기가 에라르이고요. 또 실제로 에라르 피아노사에서 리스트하고 계약한 계약서를 보면은 1824년부터 1825년까지 런던에서 공연할 동안 당신의 피아노를 후원해 주겠소라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했고요.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에서까지 선택을 받은 악기이기도 합니다. 아, 하긴 저도 무슨 다큐멘터리에서 네. 빅토리아 여왕이 소장했던 에라르 피아노를 지금도 시연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야, 에라르 피아노. 리스트는 정말 본인도 명품이지만 네. 명품을 좋아하고 이렇게 피아노 회사에서 스폰서도 하고 전속 계약까지 맺었다니까 정말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프랑스의 에라르 하니까 또 프랑스에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명품 피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플레이엘이라는 피아노 회사, 또 네.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플레이엘 피아노의 그 창립자는요, 예. 바로 이그나츠 플레이엘이라는 사람인데요. 저희가 지금 피아노 제작자를 언급하는 과정에 이 플레이엘이라는 이름이 나왔지만 실은 자신이 음악가이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이분의 스승이 무려 하이든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에게 음악을 배우고 또 굉장히 평생 동안 친분을 두텁게 아주 쌓아온 그런 이력이 있고요. 또이 플레이엘사는 메종 플레이엘이라고 그래가지고 출판사도 함께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플레이엘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한 작곡가들이 무려 베토벤, 네, 그리고 클레멘티, 뭐 보케리니, 하이든. 그래서 출판한 작품이 약 4천 작품 정도 유명한 되었다고 사람 다 합니다. 나오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요, 이 플레이엘사에서는 이제 쌀 플레이엘, 아, 그러니까 유명하죠. 연주홀. 네, 그렇죠. 그 연주홀을 또 운영을 해서 그 자신들이 생산한 그 플레이엘 피아노의 사운드에 가장 최적화된 그런 연주의 홀을 만들어서 이 피아노를 보급하는 데 아주 중요한 마케팅으로 썼는데요.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쇼팽이 이쌀 플레이엘을 통해서 데뷔를 한 것이죠. 네, 플레이엘 피아노는요, 굉장히 좀 섬세하고 가볍고 이런 소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대규모 연주장이 아닌 살롱을 선호했던 그 쇼팽에게 최적화된 피아노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야, 이 플레이엘 같은 경우에는 악기도 만들고, 네. 뭐 본인이 또 음악가기도 하고, 악보 출판과 네. 연주홀 운영까지. 요즘으로 치면 진짜 토탈 뮤직 컴퍼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그뭐 어떻게 보면 진짜 뭐 21세기 현대의 음악 산업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네. 그 그러고 보면 이 피아노라는 거를 만들므로써 네. 이렇게까지 음악 산업을 확장할 수 있다. 이거 정말 능력만 된다 그러면 네. 누구든지 이 피아노 제조에 뛰어들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야, 이렇게 그 피아노를 네. 만든다라는 것이 이렇게 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렇게 되니까 현대의 음악 산업을 확장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네. 그러고 보면 정말 이 당시 유럽에서는
뭔가 좀 능력만 된다 그러면 너도 나도 피아노 제작에 뛰어들고 싶었겠다. 이런 그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피아노 제작의 중심이 유럽에서 또 북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오. 그 이후로는 또 일본으로까지 넘어가죠. 아, 또이 북미로 넘어가게 되면 이 미국 하면 또 스케일이 남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산업으로 발전해 간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드네요. 선생님, 그런데 이 피아노의 발전이라는 것, 이것이 그냥 단순히 어떤 음악 형식에 영향을 미치고 음악 형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다라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왜냐하면 피아노 제작이라는 것이 제작, 이 산업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양산되는 직업이라던가 문화 등등 여러 도처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이게 그 우리가 뭐 현대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그 연주가가 자기가 어떤 악기를 연주할 때 자기 기교가 이런 부분을 더 하고 싶은데 이런 뭐 키를 하나 더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특별 주문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악기의 제조가 점점 발달하면서 악기의 어떤 그 테크닉적인 측면도 발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연주자들, 피아니스트들의 연주 스타일도 바뀌게 되면서 연주자들의 위상 변화도 이렇게 많이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어디에 고용돼서 연주를 해야 되고 계약이 돼 있던 이런 연주가들이 피아노가 점점 독주악기로서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거 나 혼자도 돈벌수 있겠네. 이렇게 돼서 마치 자유계약 선수처럼 이렇게 피아니스트들이 굉장히 그 많은 자기만의 어떤 그 명인기라고 할수 있겠죠. 비르투오시티를 이렇게 과시하는 방향으로 많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테크닉적으로 발달된 연주가들의 존재, 이거는 결국은 또 작곡하고도 직결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처음에 피아노는 또 작곡과는 떼려야 뗄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짜 그런 의미에서 볼때이 피아노의 발전, 그리고 또 연주가들의 명인기의 발전은 작곡의 발전도 가져오게 돼서, 뭐 우리가 사실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에 보면은 대부분의 유명한 작곡가들은 또다 피아니스트 출신이거나 피아니스트를 목표로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낭만주의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슈만 같은 경우도 어린 시절에 그 비트 선생님의 문화에 들어가서 클라라의 아버지의 문화에서 피아니스트로서 이렇게 수업을 받았지만 더 뛰어난 기교를 연마하기 위해서 이상한 기계 장치 달아서 손가락 연습하다가 넷째 손가락을 다쳤죠. 이게 결국은 나중에 자기의 인생을 바꾸는데도 큰 역할을 이렇게 하게 됐고, 또뭐 리스트 같은 경우는 또 말할 나위도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아노를 잘 치는 것이 작곡을 잘하는 거에도 굉장히 또 연관이 많이 됐는데, 반면 작곡은 굉장히 뛰어나게 하는데 피아노 실력이 별로 시원찮으면 또 어떻게 보면 약간 폄훼당하는 그런 작곡가들도 있었죠. 베를리오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뛰어난 아이디어와 악상으로 음악을 뛰어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이 사람이 또 낭만주의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데도 그렇죠. 이 피아노 실력이 그 변변치 않다라는 것 때문에 좀 약간 항상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고 바그너는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피아노와 작곡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트 같은 비르투오조가 탄생하는 것도 또뭐 서로서로 영향을 줬습니다만 파가니니 같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바이올린의 시대를 완전히 바꾸고 낭만주의 바이올린 시대를 열면서 또 새로운 낭만주의의 흐름을 이어갔듯이 뭐 리스트 같은 이런 비르투오조들이 작곡의 트렌드도 바꾸고 새로운 낭만주의 피아니즘을 이렇게 계속 이어갔다는 점, 작곡과 연주가 더욱더 밀접하게 이렇게 결합이 되고 있는 시대가 계속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런 만큼 이 연주가들이 자기만 할수 있는 개성이 강한 나만 할수 있는 테크닉들을 이렇게 악곡에도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가 파가니니 곡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쇼팽도 자기만의 그 어떤 음악성과 테크닉을 에튀드 같은 곡에 이렇게 부어넣었고, 그래서 뭔가 나만이 할수 있는 곡, 그리고 또 작곡가 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곡,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 이 시대의 음악들의 특징은
역시 그이 비르투오소들에게 맞춤복, 비스포크 옷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당시에 만약에 그런 비르투 시티를 원하는 청중이 없었더라면 아, 그렇죠. 악기가 발달하고 또 작곡가들의 기량이 출중한들 그것이 발현될 수 있었을까? 이 점도 한번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청중과 연주가, 작곡가 간의 상호관계. 이것도 네. 이 낭만주의 시대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죠. 네. 야, 이게 정말 그 시대 조류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지금 이 피아노 얘기가 점점 부풀려져가지고, 네. 이게 그냥 혼자 이렇게 뚝딱거리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악기가 아니게 되고 보니까, 네. 정말 이 대량 생산과 어떤 수많은 공정,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게 된것 같고요. 이 대량 생산이 안 되었으면 이게 참 불가능한 이야기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산업혁명이 되겠습니다. 아, 네. 산업혁명을 통한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다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희가 아까 이제 언급한 그 3대 피아노 제작사 가운데 들어가진 않지만 예. 독일의 굉장히 유명한 또 피아노 제작자 중에서 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네, 요한 그런데. 안드레아스 슈타인. 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슈타인 대에서 피아노를 생산한 기록을 보니까 약 40여 년 동안 모두 700대의 악기를 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오. 연간 대수로 환산을 해보니까 1년에 한 17대에서 18대 정도. 그러니까 정말 오. 많은 양이 생산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가업을 그 슈타인의 딸이 이어받는데요. 그딸 나네트는 아예 회사를 차려요. 오. 회사를 차려서 1794년에서 1809년까지 20여 년 동안 제작한 피아노의 대수를 봤더니 800대를 생산했던 거죠. 이것을 다시 연간 대수로 환산을 해보면 아버지의 두 배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일단 생산 시설 자체를 확대시켰고요. 또 직원도 늘리고, 그리고 피아노 만드는 데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공정이 돼 있는 원자재를 들여다 작업을 하고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방에서 선생님 한 명에 제자들이 여러 명 있어서 이렇게 제작하던 그런 시절은 지나가고 그야말로 사업, 그리고 산업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 거죠. 야, 이거는 뭐, 이제는 공방이 아니고 네. 공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피아노는요, 정말 그야말로 여러 가지 체계적인 분업을 요하는 악기예요. 예. 그래서 피아노 제작에 들어가는 이제 기술도 굉장히 여러 분야로 나뉘어 있거든요. 예. 근데 피아노 조업에 필요한 몇 가지 이제 공정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일단 톱질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설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제 모양을 대충 만들어내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현을 만드는 사람. 또 필요하고 액션 장치를 따로 하는 사람, 또 조율사, 나중에 장식하는 사람, 또 금박을 입히는 사람, 정말 무수히 많은 이제 제작 공정들이 들어가서 그냥 한 명의 장인이 모든 걸다 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워져 버린 그런 기계 장치가 되어 버렸습니다. 피아노에 관한 저술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저술로는요, 남자, 여자, 그리고 피아노라는 제목을 지닌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인 아르투어 괴서는요, 1820년부터 1840년까지 제작된 피아노가 마치 1900년대 미국의 자동차와 같다라는 말을 남겼을 정도니 그야말로 피아노를 복잡한 기계 장치로 봤다는 얘기이겠죠. 야, 정말 이 분업화돼 있고 각종 그 분업화된 그 분야의 세부 사항들이 하나로 모여져야 되는 이런 네. 공업적인 생산품이다라는 걸 들으니까 진짜 이 자동차라는 게 가슴에 와닿는데요. 네. 자동차 하니까 우리가 산업혁명 하면 또 빼놓을 네. 수 없는 상징적인 운송수단이 전기기관 아,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또뭐이 방직 공장에서 전기기관을 이용해서 생산을 하기도 하고 또 전기기관차가 네. 나와서 먼 거리를 안정적으로 운송할 수 있게 되고 이게 또 음악과 음악의 발전에 낭만주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참 흥미롭죠. 우리가 낭만주의의 음악의 발달을 얘기함에 있어서 음악가와 음악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반적인 산업구조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기차, 이 철길, 이런 것의 발명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냐면요. 예를 들면 리스트가 정말 그렇게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 만약에 리스트가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할 만한 그런 어떤 교통기관이 발달되지 않았더라면 불가능했을 이야기일 거예요. 이제 리스트 이전에는 많은 작곡가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차로 여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익명의 후원자를 찾아서 악보를 싣고 짐을 싣고 악천후를 견디면서 때로는 노상 강도를 만날 그런 위험에도 처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정말 너무나 지루하고 힘든 그런 여행을 했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정말 안전하게 보다 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철도를 통해서 열리게 된 거죠. 말씀하시니까 마차를 타고 폭풍으로 뚫고 달리는 모차르트의 모습이 이렇게 연상되기도 하는데요. 정말 그 마차 타다가 네. 편안한 열차 타고 경치 보면서 가면 정말 이 연주가의 어떤 그 삶의 질도 훨씬 나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차를 탔을 때 맨날 음악가들이 그렇게 아팠잖아요. 그렇죠. 혹한의 흔들거리면서. 그 기후도 온몸으로 다 맞아야만 했고 한데, 하지만 이제 기차를 통해서는 짐 싣는 것도 너무나 간편해졌고, 그리고 훨씬 안락하다. 실질적으로 작곡가들이 이제 편지들을 통해 남아있는 글을 보면 정말 이거 너무나 신세계다. 마차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야, 그게 사실 20세기, 21세기에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음악가들의 어떤 그런 편리함에 네. 대해서 이렇게 그거에 비견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뭔가 새로운 시대의 그 혜택을 받는 네. 이 문명의 이기에 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나오는 반면, 그렇죠. 시대가 변화하면은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면 또 괴로운 사람도 있을 텐데, 이 열차가 발달해가지고 열차 때문에 이동을 잘할 수 있어서 이그 장소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음악가들 같으면 굉장히 좋았겠지만, 그 반대로 생각해서 열차와 좀 약간 동떨어진 네. 음악가나 도시 같으면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또그안 좋은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여기에 대표적인 작곡가의 예가 있죠. 아. 네, 바로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 로시니입니다. 네, 기차를 굉장히 무서워했다고 해요. 저희도 왜 비행기 타고 날때 굉장히 그렇죠. 두려워하는 연주자들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로시니가 이 문명의 이기를 혜택을 정말 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로시니의 음악은 정말 그야말로 로시니의 영향력, 그러니까 로시니가 갈수 있는 곳에서만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그런 점이 있어요. 또 이렇게 기차가 등장하면서 오페라를 제작하는 제작자 입장에서도 예. 보다 많은 청중들이 이 작품을 볼수 있고 이 작품이 또 해외로까지 뻗어나갈 수 있으니까 점점 작품을 크게 만드는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었는데, 스펙타클하게.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시니가 정말 젊은 나이에 어떻게 보면 아닌 은퇴를 했잖아요. 그 이유도 이러한 제작 환경, 이런 것에 대해 적응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명의 이기를 또 누리게 된 작곡가도 있어요. 바로 독일 출신의 마이어 베버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그랑드 오페라, 파리에서 유행했던 그런 오페라를요, 거의 마이어 베버가 씹어 삼키듯이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 나중에 바그너에게도 영향을 주는 그랜드 오페라의 어떤 대가 네. 마이어베어. 야,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로시니 같은 경우에는 네. 물론 뭐 행정가로서 나중에 굉장히 그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식도락가로서 그렇죠. 상당히 셀럽으로 살긴 했습니다만, 로시니가 또 아주 총애했던 후배인 도니제티 같은 경우는 네. 로시니가 파리에 이렇게 끌어당겨서 파리 데뷔도 시켜주고, 나중에는 빈을 거쳐서 또 러시아까지 기차로 아주 신나게 다니면서 전 유럽의 영향력을 끼쳤는데, 네, 참, 이런 걸 보면은, 또 문명의 이기의 발달이, 이런 산업혁명 시대 기차의 발달이 음악회를 발전시키고 오페라의 형태까지 발전시켰다는 게참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런데 이제 연주회뿐만이 아니라 피아노 업계도요, 이 철길에 혜택을 톡톡히 받았는데요. 오. 아까 피아노 제조에 선두에 있던 그룹 아무래도 브로드우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국의 브로드우드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 철길 때문에 실은 밀리는 사태가 발생을 해요. 아, 그래요? 네, 프랑스의 에라르나 플레엘에 비해서 영국에서 물건을 수출하거나 할 때는요, 반드시 해로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아, 배를 타야 되죠. 그렇죠. 이것이 경쟁력 면에 있어서 기차를 대륙 간에 이동하는 것하고는 정말 게임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피아노 제작의 중심이 프랑스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에라르는 리스트가 연주여행을 갈 때마다 피아노를 후원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것도 이 철길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일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네. 야,
정말 이 갈수록 점점 더이 산업과 예술이 네. 밀접하게 결합되는 얘기가 점점 더 흥미진진해지는데요. 네. 근데 그 사실 이렇게 연주회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이렇다는 거는 건축 기술의 발달도 빼놓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 건축 기술이 발달해서 이큰 홀을 짓고 네. 또그큰 홀까지 기차가 대도시를 서로 연결하고 네. 피아노도 운반해주고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이렇게 그 기술의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볼때 인쇄 기술의 발달 역시 이 19세기 낭만주의 음악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아노라는 악기는 어쨌든 어떻게 보면 중산층을 계급 이걸 대표하는 그런 그렇죠. 악기잖아요. 그럼 중산층은 또 무엇으로 대변되느냐? 피아노 음악을 연주하던 계층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악보가 없었다면 이들에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는 계기도 없었을 테고요. 그래서 1750년대에 브라이트코프사가 출판사가 굉장히 독일에서 크게 번성을 했는데 이 브라이트코프사에서 출판한 악보들이 실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출판사의 활자가 피아노, 이 건반 악기를 보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야, 정말 이렇게 그 폰트, 네. 글자, 인쇄 폰트까지도 네. 서로 맞물려서 네. 산업으로서 서로 영향을 끼치고 주고받는다는 게, 야, 이 예술의 발전에 산업이 이렇게 큰 기여를 한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네. 예, 이 중산층 가정 이야기가 나와서 또이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바로 이 프랑스의 대혁명과 산업혁명이 만들어낸 새로운 계급, 부르주아 계급이 또 피아노 문화와 낭만주의 음악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그야말로 피아노의 문화를 정말 보급시킨 계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부르주아들이 어떻게 피아노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 문화를 발전시켰냐 보니까 실은 실내 문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잘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피아노의 발전을 얘기할 때 독일 이야기 많이 하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프랑스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데 맞습니다. 정작 피아노를 만들게 된 이태리 얘기는 안 하거든요. 아, 네. 그렇네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태리하고 독일과 프랑스 가장 다른 점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예. 이태리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굉장히 그래도 기후가 좋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외 활동이 많아서 오솔레미오. 맞습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실내에 모여서 뭔가를 하는 문화 자체가 그렇게 발달하지 못했는데 반면에 연중 좀 흐린 날도 많고 이런 독일 같은 또 프랑스 이런 곳에서는 실내에 모여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실내 문화, 특히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문화가 발달을 했었거든요. 야, 그러고 보면 이게 날씨가 춥고 좀 궂은 날씨가 네,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런 그렇네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뭐 이때 역사를 살펴보면은 네. 사실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그리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뒤에 1814년 5년 이때 그 유명한 회의는 춤춘다, 메테르니히의 빈 네. 회의가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옛날 체제, 구체제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생기면서 이 독일어권 계통들도, 뭐또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독일어권 쪽에서도 뒤늦지만 산업화가 이제 점점 이루어지게 되면서 중산층이 두터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중산층들을 중심으로 비엔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일어권의 도시의 중산층들에게도 피아노 보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회의 체제가 시작된 1815년부터 나중에 또 시민혁명이 전 유럽을 휩쓰는 1848년, 요 사이 기간 동안에 빈을 중심으로 한 독일어권의 문화를 비더마이어 문화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이때 이제 부가 축적되면서 이 정치가들은 새로운 혁명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조금 더이 부가 축적되게 만들어주면서 약간 우민화 정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중산층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이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조금 더 자기들의 가정의 삶, 이런 것을 이렇게 충실하게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귀족들이 누리던 그런 어떤 예술들, 이런 것들을 흉내내게 되죠. 그러면서 실내에 피아노가 보급되니까 살롱 음악을 하고, 그리고 뭔가 그 교양 있는 독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까 브로드우드라든지 에라르 같은 초기 피아노 대가들이 다
가구 장인 집안 출신이셨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우아한 가구를 이렇게 배치하게 되고 이런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데, 단적인 예로 19세기 중반 1860년대 언저리에 오스트리아 빈에 피아노 보급률이 20가구당 한 대였다고 합니다. 아, 대단한 수치네요. 굉장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뒤늦은 독일어권의 산업화가 중산층들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별로 바로 이 비더마이어 문화로 대비되는 독일어권의 살롱 문화의 발전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피아노가 많이 보급될 수 있었던 건 실은 실질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의 변화 때문이기도 한것 아, 같아요. 네, 그렇겠죠. 이제 기록을 보니까 18세기만 해도 피아노는 워낙에 고가의 악기여서 이런 그냥 일반적인 가정에서 소유하기에는 참 힘든 악기였지만, 그렇죠. 19세기에 들어오면서 1810년대 후반에 보니까 영국 브로드우드사가 피아노의 가격을 50파운드까지 낮췄다고 해요. 오,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싸진 하지만 것 일단 같은. 느낌 자체가 그렇죠. 50파운드면 한번 맞습니다.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1840년대에는요, 영국의 피아노를 제조하는 곳만 200여 군데가 됐다고 해요. 오. 그래서 이곳들을 통해서 연간 2만 3천여 대의 피아노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23,000여 대. 네, 그리고 또 1845년 파리는요, 전체 인구가 100만이었는데, 그 중에 피아노를 칠줄 아는 인구가 10만 명에다가, 피아노는 6만 대가 보급되어 있었다고 해요. 아니,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이 피아노를 칠줄 알았다. 야, 굉장하네요, 네, 이거. 대단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제 파리 같은, 혹은 뭐빈 같은 그런 대도시 말고도, 폴란드의 바르샤바에는 인구가 15만 명이었는데요. 예. 피아노가 5천 대가 보급됐대요. 그러니까 인구 30명당 한 명꼴로. 뿐만 아니라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는요, 네. 인구가 15만 명에 불과했는데, 피아노가 5천 대가 보급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인구 30명당 피아노 한 대. 네, 이것도 엄청난 수치인 것 같아요. 또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모스크바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요, 피아노 제조사가 10곳이 넘게 존재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모스크바에서 생산된 그랜드 피아노가 가격이 800루블이라는 가격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감은 오진 예. 않지만요, 브로드우드나 아니면 플레이엘 악기의 4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해요. 아, 수입 악기의 4분의 1 가격. 네, 그거 왜 오. 그러냐면, 이 러시아의 피아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입 악기에 정말 엄청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자국의 산업을 이렇게 지켰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야, 이게 네. 딴 것도 아니고 그냥 악기인데, 네. 악기에다가 이렇게 뭐 관세를 어떻게 붙이고 이렇게 무슨 자동차 같이 네. 했다는 거는 얼마나 피아노가 산업의 어떤 그 공산품으로서도 중요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자동차를 포드가 네. 대량 생산하면서 자동차가 대중화됐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게 제가 또 역사책을 읽어보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런던 같은 대도시에는 노동자들이 이렇게 이제 핵가족을 이루면서 살게 되죠. 네. 대개 뭐, 이 4인 가족이나 5인 가족 또는 6인 가족 같이 아버지를 중심으로, 가장을 중심으로 어머니가 있고 자식들이 있는 이런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오히려 가부장 제도가 좀더 강화된 면이 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게 시골에 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대대로 여러 대가족이 모여 사는 것보다 이제 핵가족 안에서는 가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가장이 되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게 이제 남자의 역할이다. 네. 그리고 어머니, 여성의 역할은 교양을,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하고 어떻게 그 집안을 내조를 잘하면서 가꾸는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스테레오타입화돼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현모양처의 스테레오타입의 상징과도 같은 게 네. 바로 피아노 치는 자애로운 어머니인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또 피아노라는 것이 19세기의 어떤 도시의 어떤 그 가정의 형태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또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야말로 피아노는요, 예. 이 당시에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어떤 여성의 기준에 정말 너무나 잘 부합하는 악기였던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아마 연주 자세에서 오지 않았나 싶어요. 야, 정말 그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네. 보면 참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닌가 맞아요. 싶지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가부장적인 보수적인 19세기 기준으로 볼 때에는 네.
또 피아노의 연주 자세가 가장 여성스럽다라고 또볼 수도 있었겠네요. 네, 그냥 조신하게 앉아가지고 건반 위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우아하게 연주하는 모습 당신 참 예뻐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흥미로운 글귀를 하나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예. 이 피아노 치는 손에 얼마나 많은 함의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런 열정도 없이 피아노 건반을 치는 그녀의 단정한 손. 예의 바르고 점잖은 채 하는 손. 그녀의 교육 및 장식을 위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그녀 집안의 능력. 그리고 문화 및 고상한 생활을 위한 그 집안의 노력. 그녀가 반드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남자들의 꽁무니를 쫓아다니지도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그 집안의 자부심 등을 상징하는 그 손. 솔직히 지금 이런 글을 들으니까 네. 야 이렇게 그 여성을 억압하고 이렇게 강제하는가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지금의 시대상과는 너무나도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뭔가 우리가 르누아르 그림 보면은 우아한 여인들이 맞아요. 뽀샤시한 그런 화면 속에서 45도 각도 그렇죠. 이렇게. 업라이트 피아노에 네. 기대서 악보를 넘기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아주 그 피아노를 치는 그런 모습이 당시에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화되어 있는 어떤 여성상의 상징과도 같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하게 되네요. 네, 이 당시에 업라이트 피아노가 굉장히 많이 보급됐는데요. 이제 예. 실질적인 이유로는 일단 한 면이 이제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벽에다가 놓고 공간 활용을 하기가 참 좋죠. 그런 이유 때문에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뭐 저도 좀 가슴이 찔립니다만 피아노를 이렇게 업라이트 피아노 가구처럼 이렇게 배치해 놓고 뭐 일주일에 몇번 열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생님도 가고. 그래도 그어이 업라이트 피아노는 이한 가정의 거실에 완벽하게 하나의 그 가구로서의 역할도 좀 완벽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러니까 자꾸 그 19세기 중산층의 가정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들이 하나씩 완성돼 간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또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가 그렇게 보급될 수 있었던 거는요. 예. 또 할부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정말 당시에도. 신박한 이 할부 제도가 있어서 큰 금액 없이도 부담 없이 중산층들이 피아노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의 역할이 또큰 역할을 했습니다. 야, 이게 얘기가 나오다 나오다 네. 예술이 아니고 산업 얘기가 나오고 이제 사회의 발달, 역사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네. 이제는 금융까지, 네. 금융과 모든 게 이제 피아노 음악과 낭만주의 음악의 발전을 도와주는 네. 모든 조건이, 사회적 조건이 갖추어진 이런 시대가 19세기 아니었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예, 그런데 네. 피아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네. 솔직히 피아노를 치려면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뭔가 특히나 일반인들, 네. 아마추어들은 악보를 보지 않으면 피아노를 이렇게 치기 힘들었을 텐데 네네. 악보의 보급이 굉장히 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악보가 보급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피아노를 치는 문화 자체가 생길 수 없었을 텐데요. 이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던 형태는요, 바로 포핸즈 버전이라고 합니다. 아, 소위 연탄이라고 옛날에 그렇죠. 부르던. 이제 두 명이 나란히 앉아서 칠수 있는 그런 형태로 편곡된 악보가 참잘 팔렸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편곡이 된 그 악보들은요, 거의 예. 대곡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명이 치기에는 너무나 좀 곡이 썰렁하게 들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명이 같이 쳤을 때좀 보다 풍성한 울림이 날수 있도록 이렇게 아. 했고, 또한 가지 중요했던 거는 바로 함께 치는 문화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 피아노를 두대 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같이 연주하는 그런 문화도 발달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기록들을 보면 그러는 와중에 뭐 선생님과 제자 혹은 뭐 이렇게 같이 연주하는 사람끼리 많이 이제 애정도 싹 탔다고 합니다. 야, 이렇게 두 사람이 네. 포핸즈로 칠수 있게 하려고 애초에 피아노를 일곱 옥타브까지 건반을 확장했다. 이거 뭔가 제조사들의 큰 그림 아니었나. 뭐다 계획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네. 일반인들이 치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뭐랄까요, 좀, 음도 쉽게 만들고 네. 편곡을 할 때에도 4hands reduction이라고 하죠. 네. 뭔가 복잡한 것들을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편곡을 이렇게 많이 하는 작업들도 굉장히 성행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뭔가 요즘 그 음원 차트 순위
상위권 이런 것 같이 뭔가 항상 그 시대에도 가장 인기 있는 음악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좀 쉬운 음악들. 그렇죠. 근데 이제 베토벤의 경우만 봐도 저희가 베토벤을 생각하면 쉬운 음악하고 잘 매치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토벤이 악보 수입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곡들이요. 바가텔, 아니면 영국 민요 편곡 같은 이런 좀 소품들. 소품들.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베토벤뿐만 아니라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작품이 다시 리덕션 돼서 악보로 출판되면서 돈을 벌었는데요. 그 와중에 제대로 구실을 못한 작곡가가 한명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쇼팽입니다. 예? 쇼팽이 평생 출판업자들을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아. 왜냐하면 출판 수입이 미미했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쇼팽이 그만큼 잘 나가는 곡 스타일로 곡을 안 썼던 거예요. 쇼팽의 곡은 보면은 리덕션 되고 크게 뭐가 딱 줄어들면 쇼팽만의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쇼팽 자체도 그런 곡을 섬세한 그런 맛이. 그렇기 때문에 쇼팽 같은 경우는 악보 수입에 있어서 굉장히 미진했고요. 반면에 또 악보 수입으로 너무나 벌이가 좋았던 작곡가가 한명 있는데 바로 베르디입니다. 워낙 오페라라는 장르가 인기가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베르디가 1846년작 맥베스로부터는요, 아예 그냥 편곡만 따로 하는 사람을 따로 붙여서 그 사람에게 이름을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야, 그러면 그 어떻게든 자기의 곡이 어려운 곡도 쉽게 편곡돼서 돈이 되게 만드는 그런 걸 지향하던 시대다라고 볼수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안 그럴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그런 거 신경 많이 썼던 분이 계시더군요. 아, 누구죠? 바로 베토벤입니다. 아, 그래요? 베토벤 하면 뭔가 돈에 초연하지, 초연해가지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작품을 훼손하는 것 같은 이런 리덕션은 반기지 않았을 것 같지만, 웬걸 베토벤도 되게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원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베토벤 같은 경우에 그 초기에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있는데요. 베토벤이 이제 빈으로 이주를 하고 초창기엔 피아니스트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차르트와 하이든 같은 이제 선배들을 이렇게 좀더 모방하고 오마주하고 있던 그런 시대인 1795년입니다. 1795년이면은 베토벤이 아직 일본 교향곡도 발표 안한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하고 있던 그런 시대인데, 이때 모차르트의 곡을 이렇게 오마주해서 만든 피아노와 목관 사중주, 그러니까 이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호른, 이 피아노와 관악기를 위한 오중주 E플랫 장조 작품 16이라는 곡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곡이 이제 아주 참 진짜 들어보면 명곡인데요. 베토벤이 이제 이 곡을 다 쓰고는 이게 뭔가 좀이이 악보도 많이 팔렸으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1801년에 이 곡의 악보를 정식 출판하게 되는데, 그때는 피아노 사중주 아주 일반적인 편성으로 바꿔가지고 이해가 갑니다, 이제. 작품 번호도 16번으로 똑같이 붙여서 출판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목관주자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오중주를 만들기에는 너무 이게 악보가 팔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더 보편적인 편성인 피아노 사중주로 바꿨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베토벤 시대에도 뭔가 이제는 그 악보가 잘 팔리면 예술가에게 돈이 들어오는, 창작자에게 돈이 들어온 시대니까 예술이 곧 돈이 되는 이런 시대이고 보면은 참, 악성 베토벤도 역시 현실적인 거에는 굉장히 그 민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이제 악보 판매가 이제 수익으로 직결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나름의 꼼수를 쓴 그런 작곡가들도 있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의 취향 자체가 신곡이다. 새로운 작품 번호 이제 가장 후대의 것으로 갈수록 새로운 곡이니까 아,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가장 최신에 나온 곡들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런 청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두브로작 같은 경우는 그 출판업자가 오프스 번호를 바꿔요. 옛날에 작곡한 곡인데 마치 최신에 작곡한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판촉에 사용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악보가 잘 팔리다 보니까 예. 말하자면 악보 가게 이런 것들도 많았을 거고 또이 악보를 직접 연주해주는 그런 이제 일까지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BJ입니다. 아, 그렇죠. 비제도 참그 작곡가로서 좀 이게 성공을 못하니까 이 악보 가게에서 무슨 음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그걸 계속 피아노로 쳐주면서 시연하는 그런 알바를 하면서 또 생계를 이어갔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그 요즘도 이제 뭐
그 요즘 이제 음반점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옛날에 음반점에 가면 이 음반이 어떤가 그렇죠. 항상 이 벽에 걸린 CD 그렇죠, 플레이어 그렇죠. 헤드폰으로 끼고, 들어보던 네. 그런 거하고 같다고 볼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음반점이 있을 때에 네. 가장 그 음반 회사들이 골치 아팠던 게 바로 해적판 문제 아, 아니겠습니까? 이 맞습니다. 저 불법으로 네. 카피를 해서 뭐 지금도 요즘 뭐 영화 같은 거 네. 불법 다운로드 하지 말자라는 운동이 있습니다만 정말 그이 당시도 19세기에도 해적판 카피본 이 굉장히 골치였다고 하는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베토벤은요, 카피스트들요, 자신의 아파트로 다 불러 모아서 본인이 감독하는 그 순간에 작업을 시켰다고 해요. 그리고 보다 확실하게 이 해적판을 막을 방점을 찍기 위해서 악보의 마지막 몇 페이지는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카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한 나라에서 출판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해적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인터내셔널하게 이렇게 작품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거 참 동종업계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네. 근데 사실 그뭐 항상 나쁜 게 반드시 나쁘기만 한건 아닌 게 네. 이렇게 자꾸 그 해적판들이 생기고 원치 않는 카피본들이 생겨서 자기의 권리를 점점 잃어가던 작곡가들이 네. 이제 저작권을 어떻게든 지켜야 네. 되겠다라는 그런 자각이 생기는 시대도 이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직까지는 작곡가들이 뭔가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다 악보 가게의 판권이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베르디 같은 경우도 밀라노의 최대 출판사였던 리고르디 출판사가 모든 판권을 가지고 이러니까 자기에게 또이 저작권 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오페라 같은 경우는 뭐 원본 악보는 지금 출판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또 자기가 오페라를 이 리덕션에서 뭔가 이 축소해서 피아노 편곡반으로 바꿈으로써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네.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작곡가들이 출판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면 실은 저작권법이라는 것이 그렇죠. 확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이 당시에 유럽에서 이 저작권법이 가장 잘 확립되어 있었던 도시가 바로 파리였습니다. 이 불행히도 그랬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1851년에 베네치아에서 네. 베르디의 명작인 리골레토가 초연이 될 때, 네. 베르디도 촉이 있었던 거죠. 산막에 만토바 공작의 아리아, 여자의 마음, 라돈나의 네. 모빌레는 이거 분명히 뜬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반드시 유행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 역시 카피본들이 돌아다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요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해서 리허설할 때 그걸 부를 테너한테 연습할 때만 악보를 주고 악보를 다시 회수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까지 저작권을 지키고 싶었는데 아뿔싸 초연이 되고 너무 선율이 알기 쉽고 그렇죠. 좋으니까 네. 초연되고 그 다음날 모든 베네치아의 곤돌라 뱃사공들이 그 네. 노래를 다 부르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탈리아 보면은 유쾌하긴 하지만 네. 저작권 측면에서는 베르디도 참 괴롭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네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그러면 이 해적판을 만들어내는 주범들이 누구냐? 바로 카피스트들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적은 내부에 아, 있었네요. 네. 뛰어난 카피스트들은 공연을 한 서너 번 보면 다 외운다고 해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베르디뿐만 아니라 이제 벨리니 같은 작곡가도 이 저작권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했던 작곡가인데 본인이 태어났던 이 시칠리에다가 제발 정부에다가 제발 제발 이 저작권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청원도 여러 차례 냈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잘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파리 같은 경우는 1791년하고 1793년 이제 법령에서 이거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파리 출신뿐만 아니라 예.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작곡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그 유명한 작곡가들이 다 파리로 그렇게 몰려들었던 겁니다. 정말 그 어떻게 보면 뭐 바그너 같은 작곡가도 네. 그렇게 기어코 네. 파리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어떻게 보면 좀더 현실적인 이유였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뭐또 기록을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네. 그렇게 수많은 작곡가가 있었지만 비로소 19세기 후반, 20세기 초가 되어서야 저작권에 대한 어떤 권리들이 법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네. 그거를 위해서 굉장히 그 노력했던 작곡가가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금전에 발갔던 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전 아. 독일 작곡가 협회라는 걸 만들어서 네. 작곡가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은 낭만주의 시대에 어떻게 피아노라는 악기가 발전을 해서 또 음악계에 거대하게 지형을 바꿨는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그 피아노 이야기를 하면서 피아노라는 악기가 정말 음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악기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또 19세기 낭만주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 산업에 대한 이야기 또는 악보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나누어 봤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작권이라는 거는 오늘날 와서 더욱더 그 중요성이 부각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그러면 다음 달에 예.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주세요. 오늘 콤미공은 여기서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래식 음악 연구가 장금. 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유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